오늘의 버서스는 바로 이 토끼 두 마리에 대한 버서스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오늘 얘기해 볼게요. 세상을 바꾼 토끼가 있습니다. 베아트리스 포터의 피터 래빗입니다. 저는 피터 래빗의 만화나 동화 내용을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피터 래빗의 스타일만큼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피터 래빗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기 때문이죠. 저는 피터가 입고 있는 이 블루 스타일의 재킷,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런 스타일의 재킷이 많아요. 작업복 같기도 하고 가드닝 재킷 같기도 한 이 피터 래빗의 블루 재킷은 피터의 상징, 시그니처이기도 하죠. 피터 래빗의 출생, 1902년도예요. 피터 래빗의 종, 굴토끼예요. 굴토끼는 평생 땅을 판다고 하죠. 먹는 것 빼고서는 항상 자기가 파고 들어갈 집을 판다고 해서 굴토끼라고 해요. 가정, 베아트리스 포터는 방적 회사를 운영하던 집안의 딸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복했고, 지금으로 치자면 홈스쿨이었죠. 항상 가정교사를 두고선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아트리스 포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학교를 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학교를 갔다면 독창성은 사라졌을 거라고. 사실 베아트리스 포터는 인생에서 그렇게 굴곡은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피터 래빗을 그리자마자 유명해져서 굉장한 인세를 벌어들이게 되죠. 그 출판사를 운영하던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만 너무 애석하게도 그 사람은 금세 죽고 말죠. 그래서 47살까지 베아트리스 포터는 혼자 피터 래빗을 너무 열심히 그리면서 살다가 자기 변호사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생각보다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살았던 여자이기는 해요. 스타일, 베아트리스 포터는 빅토리안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랬기 때문에 피터의 옷은 빅토리안 시대의 의상을 입었어요. 블루 코튼 재킷이 시그니처가 돼서 사랑스럽게 연출이 되죠. 아이콘이에요. 스타일 아이콘. 베아트리스 포터의 생가는 애석하게도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제가 갈 수는 없었었는데 윈드미어 쪽에 있는 피터 래빗 월드라는 곳에 갔을 때 약간 울었어요. 진심으로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영국을 방문하게 되면 피터 래빗 월드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물들의 이야기가 너무 아기자기하게. 그거는 베아트리스 포터가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윈드미어와 그곳을 관찰하면서 동물들의 세계를 상상하고 그렸을까를 정말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생쥐라던가 제미마덕이라던가 맥그리거 씨의 정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그렸는데 베아트리스 포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연을 예쁘게 사랑해줘서 그리고 아껴줘서 피터 래빗을 이렇게 탄생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마주로 베아트리스 포터하고 비슷한 룩을 연출했어요. 따라라. 단순함으로 전 세계를 휩쓴 토끼가 있습니다. 바로 미피입니다. 미피는 단순한 토끼임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틱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피는 1955년 6월에 탄생했습니다. 피터 래빗이 150살이 넘었은 거에 비하면 미피는 아주 거뜬하게 20세기를 살았던 굴토끼예요. 이 굴토끼가 이렇게까지 아티스틱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빅 브루너 때문이었죠. 딕 브루너의 집안은 그래픽 디자이너 출판사의 아들로서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고 해요. 역시 그런 환경들 때문에 이렇게 미피 같은 토끼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이 미피의 경우에는 정말 어린이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55개국어로 한 8,500만 권이 전 세계적으로 팔렸으니까요. 미피를 그린 딕 브루너와 스티브 잡스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심플한 것이 가장 최고이다라고 말한 딕 브루너는 1953년도에 사과를 처음으로 책을 출간해요. 뭔가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미피의 경우에는 헨리 마티스를 굉장히 존경했던 딕 브루너가 마티스풍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피터 래빗의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섬세해요. 연필선이라던가 색톤이라던가 그런 게 섬세한데 이런 식으로 선만 그린 게 바로 미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딕 브루너는 선의 중요함, 심플한 것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미피를 탄생시킬 수가 있었죠. 단순하게 선만 그리는 건 아니었었어요. 헨리 마티스를 존경했던 것처럼 투명 비닐지에다가 선을 몇 번이고 정교하게 그려. 이게 우리는 하나의 선 같지만 딕 브루너는 그렇게 생각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의 선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종이에다가 겹쳐서 색을 위에다가 덧칠을 하고 그걸 오려서 만든 게 바로 미피예요. 미피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죠. 과연 심플한 것이 그냥 쉬운가 했을 땐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지금은 미피가 유명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 못할 고생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미피는 입이 없어요. X자, 눈 똥똥, 그리고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옷 굉장히 단순하죠. 처음 탄생했을 때에는 피터 래빗에 너무 익숙해졌던 사람들, 섬세하게 묘사되고 클래식하게 묘사됐던 그런 토끼가 아닌 굉장히 단순한 이 토끼는 1950년대만 해도 저 토끼는 무슨 토끼예요? 왜 입이 X자예요? 너무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라고 해서 각광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보는 눈은 다 있다고 할까요? 미피의 좋은 점들이 발견되면서 점점 미피는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미피 노트, 물티슈, 마스크팩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미피 제품이 안 나온 게 없어요. 노란색, 빨강색, 원색 같은 것들을 입었던 미피처럼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 이런 베스트, 뜨개질 옷 같은 것들을 입어보면 어떨까요? 미피의 단순함으로 세상을 바라봐요.